오늘 장 출발할 때 이제 미국 시장이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한 상황이죠. 미국 CPI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이 또다시 뭐 금리가 동결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지면서 일단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동참하게 된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계속 외국인 전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확연하게 디커플링된 삼성전자의 흐름 과연 오늘은 바뀔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 계속 삼성전자 지지부진하게 될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습 전문위원과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할 때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어떤 것부터 살펴보실까요? 네, 뭐 간밤에도 AMD 쪽에서 뭐 지금 어드밴싱 AI 행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자, 뭐 지금 현재 뭐 AMD 쪽에서도 워낙 엔비디아가 AI 칩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AMD도 지금 이제 개발을 서둘러 빠르게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간밤에 나온 내용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5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90억 달러 그리고 2026년도에 가면은 128억 달러까지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8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AI 가속기 시장이 무려 5천억 달러까지 커진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AMD와 지금 현재 프로세서와 이제 칩셋 쪽으로는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좀 반영되기를 좀 기대해보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자, 코코아 선물이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코코아 가격이 엄청나게 가격 급등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재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상 기후에 따른 이제 코코아 생산량이 좀 줄어든다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가나의 협력사를 직접 방문을 또 최근에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게 좀 움직이지 않겠냐. 그리고 허쉬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카카오 그 초콜릿에 들어가는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함량을 좀 축소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그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롯데웰푸드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휴젤과 메디톡스입니다. 휴젤과 메디톡스가 최근에 ITC 6월 달에 예비 결정을 받았고, 거기서 휴젤이 승소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이제, 휴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생각되었던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초가도 강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서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디톡스라든가 필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소비량의 60%를 미국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냐 안 하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휴젤은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보자. 그리고 3분기 실적이라든가 4분기 실적,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수범 대표는 AMD의 AI 칩 개발 그리고 공개와 관련된 모멘텀 가장 먼저 짚어주셨고 코코아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틀리는 톡신과 관련된 모멘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어떠한 탑3를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플랫폼 기술 수출 4대 천왕 대폭등 시세입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순위대로 알테오젬,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1위부터 26위까지 포진해 있는데 이 4대 천왕에 대한 얘기를 두 달 동안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나오는 시간마다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번부터 4번 타자의 움직임, 1번 타자가 계속해서 시세를 유지만 하면 2, 3, 4번에 기회가 온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페트론, 리가켐바이오 다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반도체에서도, 2차 전지에서도, 로봇에서도 어느 섹터나 테마가 떠오를 때도 다 목격했던 일인데 매일 돌아와도 그때 까먹게 됩니다. 제가 뭐 예전에 그런 말도 들었어요. 나중에 무슨 뭐 우주인이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인을 막게 되는 그 상황에 우주 테마가 나온다. 뭐 이런 그 만화 같은 일을 말했죠. 그러니까 무슨 테마라도 상관없다는 걸 비유한 거예요. 무슨 테마나 업종이나 섹터가 주인공이 되더라도 아주 강한 시세를 뿜게 되면은 이렇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K 플랫폼 기술 수출 모델 이게 거의 확립됐다는 거에 의의를 지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런 다이나믹한 거 싫으신 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 평소에는 재미없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 재미없는 게 플러스의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경동나비엔 KTNG 코웨이 세 개 하라고 되게 느리느리 거북이 같은 종목이라고 결국에는 다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일러댁에 아버님 놓아드릴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경동나비엔 세 개의 고점이 역사적으로 10년에 걸쳐 있는 그 고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돌파할 때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매물을 돌파해야 되니까요.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방업체라고 지금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겨울철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사계절 주식으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 환기 시장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바뷰 할 때 뷰티에서 미용 의료기기 말고 화장품 중에서 실리콘트랑 VT 계속 얘기 드렸죠. 그것도 막 경동나비랑 똑같은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그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행보를 하고 있을 때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는 강력한 힘이 폭발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VT 위에서 또 터지기 시작하죠, 지금. VT의 급등세가 재발동되고 있고요. 요즘에 다이소를 가보면 어저께 가봤더니 완전 바뀌고 있더라고 안에 올리브영 같이 꾸며놨어요. 아예 화장품 섹터를 차렸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너무 잘 돼서. 지금 그 원래 다이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번호별로 붙어가지고 딱 그냥 그 뭐 한쪽 벽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화장품 섹터가 아예 크게 생겼어요. 그만큼 다이소의 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올리브영하고 다이소를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항 나갈 때 마르크 맥그르디 그 꽃 옷 티셔츠 입고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이소 기반한 리들샷의 돌풍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VT의 지금 신고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2도 만약에 박스권 돌파를 한다면 또 추격 매수에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